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 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지난 시간에 이어 극존잼, 극도로 존경스러울 만큼 재밌는 책 유러피언입니다. 우리 올랜도 파이지스 그 사이에 극자가 붙은 것 같은데. 네, 극존잼. 극도로 존경스러울 만큼. 네? 올랜드 파이지스 교수님의 역작. 앞으로 유러피언. 강력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을 하나 받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강력한 원래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난 고약관님 여기서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나이들매가나요 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는 건데 솔직히 상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파이널리스트 4개 오르고 2개가 상 받는데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출간된 거는 나이들매가나요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도 출간 힘든 게 너무나 미국적인 거라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고약관님이 그거 해놓고 난 이것도 뭔가 내가 꾼으로서 느낌적으로 뭐가 받아도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사람은 땡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내 정신적 부가가치가 그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읽은 책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 거기서 자존감이랑 효능감이 얼마나 올라가 진짜. 아무튼 유러피언은 진짜 개 대단한 책인데 이게 이제 유럽의 역사. 이제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세 명의 인물 폴린 비아도르, 루이 비아도르, 트루겐 F 이 세 명의 인물사도 되게 재밌는데 그거는 되게 한 부분이고 유럽의 역사를 되게 크게 관통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지난번에 고 작가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현미경과 만화경을 다 쓰는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전 장사꾼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포인트를 봤어요. 너무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뽑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책이 너무 양이 많아갖고 전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이거는 브런치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큰 맥락은 똑같은데 다섯 가지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즈니스 포인트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뭐랄까 트래픽이 되게 고도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트래픽이 원래 그거 뭐야 어디서 쓰는 게 교통 트래픽이에요. 이제 정보도 정보통신 데이터 가는 것도 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을 얼마나 끌어오냐가 IT 기업의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자기네의 부가가치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데 그래서 뭐 동접이 많이 되면 서버 다운로드되면 트래픽이 예. 밸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서버 다운되면 나쁘지만 뭐 희소식인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거니까 그래서 그 트래픽을 처음으로 만들어준 게 뭐 이제 운송 수단일 텐데. 그거를 처음 정말 요즘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플랫폼이 이제 기차역의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차역에 비유적으로 써서 뭐 다 이렇게 기차가 들어가는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쓰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기차라는 게 유럽에 퍼지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일부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정체성까지 생기고 모든 게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상품만 넓고 빠르게 유통된 것이 아니다. 사람, 편지, 뉴스, 정보 등도 활발하게 유통되어 유럽에 속하는 모든 철도 국가에 폭넓은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국제 교육의 증가, 범유럽 혹은 코스모폴리턴, 세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문화 사이의 연결 관계는 칸트, 게테, 마르크스 등 많은 주요 사상가가 강조한 것이었다. 철도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한평생 살다가 삶을 마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았다. 1890년대 한 영국 작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당시 100마일 거리 여행을 160km죠? 우리나라 그 강원도 가는 것보다 짧은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일주 여행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예? 근데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철도가 오면서 싹 다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폴린이 오페라 가수 주인공인데, 오페라가 어떻게 바뀌냐? 맨 처음에는 그 로컬에서만 먹고 사니까 그렇죠. 뭐가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단가 측정도 안 되고. 근데 오페라는 이제 뭐 무대 장치가 많으니까 팀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니까 그거가 자체가 쉬워진 거야. 뭐 가수부터 뭐 세팅부터 다 쉬워진 거야. 물류 이동 자체가. 뭐 리사이틀 그때 처음 나왔고 공연하는 그런 콘서트 지방 공연 콘서트도 그때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출판도 로컬에서만 팔다가 이 역 중심으로 출판업이 엄청나게 그렇죠. 활성화가 됩니다. 그냥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떼부자가 돼요. 진짜 떼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출판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 대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출판이래 철도가 발달하면서 원래 그 유럽의 그 문학의 왕 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시니의 오페라가 철도의 오페라한테 밀려서 쇠락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완전 이제 오페라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왜? 근데 로시니는 유럽의 거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었어요. 뭐 교황이랑 비교하나 막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대단한 권력가가 뭐 때문에 망한다? 철도 때문에 정점에서 흐름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SNS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면서 비즈니스 강자가 좀 순서가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뭐 약간씩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블라인드 있죠? 블라인드가 사실 그냥 게시판인 건데 뭐를 조금 바꿨다? 익명성에다가 회사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익명성이지만 나름 필터링을 해서 정말 회사 다니는 사람만 쓰게 하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은 정보가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연봉 같은 거 볼 수 있고 기술력으로는 크게 뭐 발전한 게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1% 바뀌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버려서 그 블라인드에서 아마 땅콩 그게 터졌을 거예요. 블라인드에서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블라인드 우리나라 업체예요. 외국에서도 그게 뭐 이렇게 고발하는 게 많이 터집니다. 블라인드에서. 아무튼 그렇게 플랫폼이 뭔가가 생겼을 때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시너지. 난 이게 진짜 리마커블했어. 철도는 그냥 교과서적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 또 우리 완벽한 공업배도 나오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파가니니. 이 사람 그 생쇼의 달인이잖아. 쇼맨이잖아. 이거 파가니니 뭐예요?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줄 바이올린 이렇게 하다가 하나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로도 막 연구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 자기가 다 끊는 거예요. 연기를 한 거지 못할 것처럼 하면서. 근데 해내는. 내가 그때는 우리가 고 케이스만 알았잖아. 그럴 애였어.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시너지 팀워크에 관한 건데 네. 그는 연주의 매니저를 고용하여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비용을 관리하게 했다. 매니저를 처음 썼어 이 사람이. 저는 그 부분을 딱 읽으면서 써놓은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태동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대신에 공연 수입을 일부 그에게 줬다.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음악계 하나의 혁명이었다. 어떤 뭐 악보를 새롭게 쓴 게 아니라 매니저 고용한 것 자체가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혁명이라고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의 그 연예인들 그 모습의 원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파가니니한테 고마워야 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작곡가 자신이 그런 일을 직접 관리했다. 파가니니는 매니저의 도움으로 공연 잔소 물색, 신문 광고 게재, 오케스트라 섭외, 티켓, 대리인, 고용 등을 챙겼다. 매니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했었어야 돼. 근데 매니저가 없었을 때는 그게 너무 일이 많아서 자기가 집중해야 될 수 있는 걸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래서 파가니니 부자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1 해서 죽도밥도 안 되면 내가 0.8도 못 갖고 가니까 팀워크를 못 고려 하는데 결국 1 더하기 1을 해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10일 만들면은 5.5, 뭐 8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가 이거를 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놓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야 매니저가 뻔한 개념이지. 재밌는 게 우리 지금 예술가의 예술 능력이 아니라 예술가의 비즈니스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매니저가 되게 뻔한 개념이지 그거를 최초로 만든 게 우리 파가니니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 혁신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출판이 엄청난 혁명이 여러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혁명의 선구자들이 누구였냐? 작가였냐? 번역가였냐? 뭐 에디터였냐? 뭐 판매자였냐? 뭐 고객이었냐? 누구였냐? 이러한 혁명의 선구자들은 대부분 도서 출판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그들은 그 분야에 집안 배경이 거의 없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책이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 외에는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떼돈 벌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안티프레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인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고 저작권도 그리고 이게 거. 오리지널스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중간 정도의 전문성이 오히려 혁신을 많이 낳는 왜냐면 완벽한 전문성이 있으면 그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못 혁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 온 사람이 새로운 시각을 보니까 새로운 방향의 비즈니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고위층 자제도 아니고 왜냐면은 책을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보니까 양반 자제들 그런 애도 아니야. 그냥 돈만 관심 있는 그냥 자수성가한 젊은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내가 출판시장에서 새돈 벌겠어. 그런 애들이 혁명을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비즈니스가 포인트가 있냐? 이제는 그 화가 얘기인데 이번에는 게이트키퍼. 몇 쪽이지? 게이트키퍼가 350.
150.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쿠베르라는 이제 화가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예술가가로서 출세한 최초의 화가였다. 그는 경력 초기에 여러 해 동안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이력이 있어서 기존의 화단에서는 반감을 품게 되었고, 그런 만큼 독립화가로서 상업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단단했다. 이게 전형적인 MD들, 게이트키퍼예요. 복잡계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자기네 기준으로 세상의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베르가 뭐예요? 개빡친 거예요. 근데 들어서 못 해먹겠네. 나 혼자 해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야? 그는 개인 후원자 딜러들의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힘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홍보에 갔지. 마케팅을 깨달은 거예요. 언론 후원자도 없고 아카데미 같은 공식 기관의 지원도 없는 독립화가로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심 탈레브가 책에 헛소리 써놓은 게 그거예요. 마케팅은 프레지라다고 써놓거든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통계학자여갖고, 통계학자죠, 이 사람이. 통계학 박사. 네, 통계학 박사.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빠꼼하시고, 뭐, 금융 쪽에서는 훌륭하시지만, 그럼 쿠베르 굶어 죽었어, 내가 볼 때. 마케팅 안 했으면은요, 그냥요. 아, 네트워크를 모르는 것 같아, 그때. 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바라바시가 더 짱이라니까. 네트워크 theory 공부하신 분이 더 잘한다니까요. 왜냐면 통계학이 네트워크 theory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다른 거죠. 예, 창발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1850년 미술평론가 프랜시스 웨이에게 보낸 편지는 에서 쿠베르는 다소 부끄럽더라도 자기 홍보를 해야 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그래서 쿠베르크가 떼돈 법니다. 그러니까 철도의 혁명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불러왔는데,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는 것은 마케팅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는데, 이 시대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거 마케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다 뻔한 것처럼 보이지, 지금 여러분한테도 이게 다 횡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유튜브가 뭐가 좋냐? 유튜브는 뭐 다 필요 없어.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이버,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가 왜 더 성공할 수 있었냐? 다른 이런 온라인 스토어들은 다 MD가 있어갖고 그 MD들이 이 상품 별론 것 같아 하면은 그 상품 입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AI로 하기 때문에 그냥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입점이 가능해요. 그렇게 게이트키퍼가 없으면은 전형적인 복잡계가 형성이 되고, 복잡계에서 뭐요? 20%는 떼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 떼돈을 버는 사람이 나와서 그 시장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 80%는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아무튼 이게 그 다음에 그 20%도 기존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신흥 부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비자한테도 좋고. 왜 경쟁이 일어나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뭐 구글 애드센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팟캐스트도 있고 뭐 게이트키퍼가 없고 그냥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처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쿠베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 내가 만약에 어디서 진짜 실력 있는데 필터링을 당했다, 그러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이때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제도의 변화. 왜냐면 여러분 제도는 무서운 거예요. 또 고 작가님이 이게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잘 경험치가, 고 작가님이랑 고 작가님이 같이 동업했던 영현이 형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고 작가님이 하다가 키즈 카페를 했는데 맨 처음에 더럽게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일어서는구나.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아이들한테 그거 뭐냐, 무상보육. 무상보육. 그거 하면서 었마들이 그거 어린이집 보내버리면. 원래는 안 보내는 부모님들 다 보내게 됐죠. 그래서 네. 안 가면 손해니까. 그래서 키즈카페가 싹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싹 다 망한 게 아니고 망하는 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개인 키즈카페가 다 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망해요. 근데 그게 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분 되게 위티위티한 게 뭐냐면은, 테슬라를 지금 움직이는 원동력 가장 큰 거, 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보조금이에요.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게 왜 테슬라가 미국에서 강세냐? 미국에서 제일 잘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퍼지지가 않고, 이 제도가 바뀌어버리면은, 예를 들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딴 걸 밀어버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도라는 게. 근데 이 제도 때문에 어떤 또 기회가 있었냐? 그러니까 출판 산업인데, 이게 에피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현상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새로운 독자층의 급격한 증가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영국은 1870년에 교육법이 통과되었고, 독일은 1871년, 독일 제국이
창립된 직후에 핵심 교육 관련 법령이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881년에서 82년에 페리법이 제정되었다. 독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대부분의 유럽 언어권에서 책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게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같이 문체 해독률이 높은 작은 나라에서 서적 시장이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때 고전이 우리가 그냥 뭐 천재들이 만들었다는 작품들이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그냥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문학책들이 큐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전집이 되고 세트가 되니까 이게 마치 무조건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금 200년이 넘게 뭐야 200년 100몇 년 120 1800년 되니까 150년 정도 1870년대쯤 150년이 지난 시대인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책도 새로운 책 읽어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 지금은 뭐 테크놀로지가 스템이 대세잖아요. 이때 수학이랑 과학이 책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네? 읽어야 될 책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고전이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고전은 뭐예요? 클래식이에요. 첫 번째 게 오래되고 이 시대의 고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고전이 의미가 없어요. 탁월한 책을 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전하면은 자꾸 옛고자 때문에 옛날 거를 생각하고 뭐 앞으로도 잘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웬만한 연구 기반인 책들은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망합니다. 뭐 그중에서도 뚫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게 그거는 정말 극소수라서 그거를 찾아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이에요. 그냥 이 지식은 언젠가 다른 연구에 대해서 짓밟힐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최신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독자로서 이 연구가 아까 흐트러짐이 있어 보이면 뭐 이렇게 빈틈이 있어 보이면 거기서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나는 진짜 이 고전을 그러니까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 못했으면 평생 나도 착각하고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좀 우리가 디테일 나누면 고전도 이제 문학 고전이 있고 이제 문학이 아닌 일반적인 논피션 고전이 있는 논피션 고전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볼 이유가 아예 없고요. 아예 없어요. 오히려 소문에 문학 문학. 그때 박사님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해석해 주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잘못 그때 판단한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문학도 조차도 이런 19세기 특정 짧은 시기에 특정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상황들과 어떤 민족국가 나오면서 인위적인 어떤 마케팅과 이런 것이 버물러지면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 고전 문화 같은 경우는 역사의 누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그게 서서히 몇몇이 흘러나와서 아주 고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찾았어. 19세기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인위적인 어떤 그런 복잡계적 사고로 딱 생겨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짱 고전이가 짱 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걸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제가 배경 지식이 딸려서 되게 슬금슬금 읽은 경제 책이 있는데 그 티모시 가이트너 그 오바마 때 재정부 장관 있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게 여러분 이 시대 국부로보다 훨씬 좋은 경제 책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 전법으로 지금 코로나 때도 또 양적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양적 하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경알못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많이 하는 게 그 왜 우리나라 양적 하나 못하냐? 우리는 금리를 막에 낮추면 또 집값 올라버리거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재정정책이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조금 정상적인 그냥 상식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쏟아붓는 재정지원금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더 때려박으면 성공한다는 게 이미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완전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엄청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막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 그래도 딴 나라보다 빨라갖고 우리나라 이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꼴 2등인가 1등이에요. 우리 3등이에요. 1.5%로.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는 강제가 아니었어. 네. 완벽하게 락다운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되게 큰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나는 그러니까 다 예측이잖아요. 뭐 1분기에는 마이너스 4.5%인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폴크로그 아니 누군지 까먹었는데 마이너스 40%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일을 못했으니까 2분기에는 2분기 아예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30% 40% 나온다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못 들어본 소리를 얘기가 나와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니까 못한 수치지.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GDP가 마이너스 일단은 마이너스 4.5가 1분기는 확정이에요. 그 반만 걸쳤는데도 GDP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떠도 되게 경악스러운 거였는데 이게 무슨 뭐 5% 10% 아이고, 마이너스 1%면 다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알 못도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주워 들었을 때 이렇게 그냥 슬쩍 들어도 어, 저 새끼 좀 아네? 이런 게 그래도 그 꾸역꾸역 그 막 홍춘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어, 이거 뭐 극찬했고 나도 안 보는데 여러분 못 봐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되게 두꺼워.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술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토론을 해가면서 우리 그 좀 전문가들을 모셔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입장벽을 낮춘 다음에 함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나도 무턱대고 샀다가 집에 꼬바놓쳐. 스테이트스는 경주님 아시는 분. 아 나는 나도 그렇게 완전 모르진 않는데 아, 이거는 꼼꼼히 모르겠는데. 어렵지. 너무 디테일하고. 아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모르는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 모르는 애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해. 근데 그게 막 극찬을 받았어요 그게. 아, 아유 어마어마한 책이죠. 예. 근데 내가 왜 갑자기 그게 나오냐, 지금이 왜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냐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뭐 다 사후 해석이지만 제일 완벽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연속 2연타 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는 망가졌지만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폴 크루먼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분이 그 딱 정확한 그 워딩을 그 뉴욕타임 칼럼에 썼어요. 주식은 경제가 아닙니다. 주식은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게 주식과 경제가 엄하게 떨어진 건 아니야. 근데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써는 거죠. 그래서 예. 폴 크루먼도 지금 미래를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정상이 또 아니라는 거지. 전혀 정상이 아니지. 실물 경제가 개차반 났기 때문에 뭐가 터질지 불안해 지금, 죽겠다는 거. 폴 크루먼조차도 코로나 상황 보면은 뭐. 아, 폴 크루먼조차도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 왜? 대다수의 전문가가 회복이 안 될까라고 했는데 되게 빨리 조치하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시기에 국부론을 읽으면서 애덤 스미스의 부의 본질은 이런 거지 뭐 이런 얘기하면은 꺼져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부론이 그냥.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 책이 요즘에는 국부론을 네. 맞아요. 요즘 박사 받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요즘 경제학의 대가분들이 요즘 케이스로 이렇게 한 것도 미국에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요즘에 또 어린이들 위해서 만화로도 잘 나와 있어. 그럼요. 그런 걸로 숙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덮어놓고 애덤 스미스가 그 시대의 천재고 뭐 이런 개념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넘사위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양적완화가 훨씬 절대적인 건데. 왜냐면은 컷 막아냈잖아 지금. 아니 그 당시에는 애덤 스미스가 짱이었지만 땡겨왔지. 지금 애덤 스미스가 와서 할 수 있냐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 뭐 모르죠 또 와서 그 당시에는 뭐 불세출의 뭐 천재지. 근데 지금 양적 완화는 이미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데서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정책이었는지 그 사후 해석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때렸는데 또 잘 된다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선방을 해. 그래서 트럼프가 꼴값 친 거 양적 완화로 다 막았다 이렇게 결론이에요 미국은요 지금요. 이 정도 맞죠 어느 정도. 그렇죠. 여러분 저도 전 경제는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근데도 교양과 상식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좀 보는 건데 여러분 저 같은 개무식한 놈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애던 스미스는 짱입니다. 네. 근데 애던 스미스는 책도 그 당시 짱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자꾸 고전이라고 지금 그걸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왜냐면 읽기도 힘들어 심지어 그게. 제 고문이 들었죠. 논피션은 아예 솔직히 읽을 필요가 아예 없어요. 해설서를 읽으면 되고 문학은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흘러도 보편적인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시대상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이 책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다? 예,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거다. 우리도 거품이 거야. 있다. 거품이 있는 고전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도 왜 그 클래식을 베토벤이랑 모차르트 이런 걸 한정시켰겠어? 옛날에 다 옛날 거면 클래식하다 이걸로 갔는데 들어보니까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진짜 제가 고 작가님이랑 살면서 이런 거 토론을 고전의 본질에 대해서 토론할 줄 상상도 못했어. 그런 만큼 유러피아는 개 좋은 책이다. 진짜 개 땡큐. 네? 아니다 일단 그 뭐지? 극 존잼. 극존잼. 극도로 존경스러울 만큼 존잼. 재밌다. 아무튼 정말로 대단한 책이니까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가족이랑도 얘기 많이 나눠주면 좋겠고 뭐 아이랑도 얘기 많이 나눠주면 좋겠고. 아니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좋아. 그게 재밌어. 나는 아무튼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이거는 뭐 덮어놓고 강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진짜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큐블리케이션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